다행이다. 그래도 지금에 돌려서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맞아. 자, 재밌게 갔어? 자, 이 텐션도 맞는데, 여러분? 뭐 한 거야? 존나 열심히 떠들어야겠다. 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경시로 핫도그팀의 각자 먹방! 자,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프닝을 다 끝내고 첫 번째 음식이 나오기 직전까지 멘트를 다 쳤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 있었어요. 허공에 대고 짓거렸어요. 무슨 얘기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. 9월 5일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날이다. 아, 네가 있던 소파. 이 드립을 쳤다가 망해가지고 두 번째 요약. 홍기동 정재열은 어린이날을 싫어했다. 세 번째 요약. 무슨 게임 하나요? 네, 오늘은 어떤 특집이냐면 어린이날 특집. 어린이 음식 대 어른 음식. 어떤 게임으로 정하냐면 오늘은 동요 맞추기. 네, 오늘 동요 맞추기를 할 거예요. 왜냐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. 네.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꾸미 그리운 푸른 언덕에 제목을 맞췄어요. 아기 염소 성당 정구. 정답! 디지몬 어드벤처. 정답! 제목이 디지몬 어드벤처? 네. 1대1. 선 정답! 선즈 필승. 선즈 필승이야. 정답 동물 무도회. 호랑이 생신. 앞에 두 글자 알지? 산중. 산중 토끼. 넘어가자. 뭔데요 이거? 산주 호걸. 산주 호걸. 절대 못 맞췄어 나. 골챙이 있어. 자리가 쑥! 저는 어린이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다. 저는 어른으로 갑니다. 어른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딱 필이 왔어요.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뭐야? 뭐야 이거? 당신은 사탕 짜파게티. 오! 저분은 애기들이 먹는 짜장면이야? 애기들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순하고 많이 맛있는 어린이 간식이래. 이건 안 순해? 안 순해. 아주 세죠. 이게 우리 입맛에 맞겠다 오히려. 맛있을 것 같아. 나 어른이잖아. 너 어른 맞아? 덜 큰 것 같은데. 애들은 못 먹어. 매워. 근데 딱 내 입맛이야. 힘들어 보이는데? 아니야. 맛있어. 나 적당히. 맵네. 근데 맛있다. 야, 근데 애기들은 이런 건 뜨거워서 못해. 이런 어른이 해주셔야죠. 근데 아니 저 다 안 익었어요. 미안한데. 아저 뭐야? 어른이 애가? 어른이.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야. 어른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어른이야. 띵어니다. 어. 야. 이게 좀 누가 머리 깎아 드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. 매워. 애기야. 가자. 애기야, 애기야, 가만히 좀 있어. 누가 나 어른 역할 시키래? 한국거리다. 완장 넘킬 도전. 애기는 따로 있는데 애기. 뭐야? 애기 좀 입이 작아졌다. 무슨 소리 주지? 애기 클리어. 이요 진짜 순해. 면이 엄청 얇아. 맛이 나긴 나요? 약하게 나요. 엄청 약하게 나는데? 짜지 않고 고소하고 칼슘이 들어있대요. 자, 총평! 부족해요. 저에게 어른 음식을 주세요. 어른 이 짜파게티 이거 뭐야? 철판 짜파게티인가? 단초 짜파게티. 철판은 뭐야?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몰라. 같은 치읓이잖아. 와! 쏟다 쏟다. 오예! 양고기스 베이베! 자, 다음 음식은 양꼬치. 이거 뭐예요? 질환 왜 양? 질환하지 마. 질환이야. 왜 너 일 안 하고 질환냐고. 왜 질환냐고. 잠 껴준 음식인가 보다. 돼지 힘줄이라고 합니다. 이거 뭐야 근데? 젤리 사탕 볶음. 젤리 사탕 볶음. 오, 좋다. 애기들이 이거 하면 미치죠. 환장하지.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먹는데요. 양고기의 역한 냄새가 안 나. 없어. 이만. 상대방 노래. 뭐야? 걸려? 예, 선택해서 드시면 돼. 까끌거린다. 뭐야? 난리나. 야, 애들 좋아하겠다 진짜로 이거 먹으면. 재밌어가지고.
달아요. 자 다음은 자 요거 힘줄. 자꾸 그렇게 졸지 말라. 와 졸고 그래. 왜 지랄이냐고. 야 맛이 이상하다. 양고기 싫어하시는 분들 못 먹어. 향이 좀 많이 나. 중국 향신료 냄새. 나 못 먹겠다. 소떡소떡은. 아 이 아저씨 소떡소떡 안 드셔보셨네. 떡이랑 소를 같이 한 입에 씩 먹어야 돼. 이거 잘못된 거야. 이거 그렇지. 그렇게 먹어야 돼. 훨씬 더 맛있죠. 아 그러니까. 근데 이거 아! 아 안돼! 아 잘했어. 먼저 갈게. 짜이기냐? 야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먹는다. 아 진짜 엄살해 씨. 그때 좀 먹었다고 씨. 아니 그때 미니 떡 먹었는데 씨. 나 안 먹었는데. 마지막에 뭐 좋은 거 올 줄 알았거든? 끝까지 나 안 좋은 거네. 딱 보다. 콜라 주셈! 야 콜라 먹으면 피 안 커 이씨. 해피밀 세트예요. 한동 씨는 더블 X 세트 해피밀 세트 치즈버거 두 분이서 버거가 들어가고 특별히 음료수는 콜라가 없고요. 오렌지 주스나 우유로 오! 야 오랜만이다.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지. 시원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걔한테 반신 주려고 내가 가족 놀이 할 때 강아지가 부르는데 애들이 나를 똑똑하다. 아빠 역할 안 시켰어. 걔가 엄마하고 내가 이제 아빠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서 내가 강아지 역할 해가지고 멍멍 하면서 계속 쿠션을 줬어. 진짜구나 이게. 진짜 의심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요. 이거 봐 뭔가 이상하네. 왜? 뭐가 있어 지금 큰 맛이다. 무서워. 의심 당해. 의심을 했더니 무슨 맛이 있는 것 같아 이거. 아 그러면요. 제가 어른의 대표로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맛있네. 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. 저분도 왜 저래? 야 왜 반항해? 어? 애기야. 애기 어땠어? 닥쳐봐요. 애기가 화났어. 아 달아. 소스가 엄청 달아. 애기야. 아, 어디 있어?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. 아, 구멍 밀렸네. 야, 어? 야, 내가 뭔 일 있었는지 알았냐? 내가 어제 엄마랑 농촌 체험학습을 갔다 왔거든. 봐, 잠깐만. 씨. 엄마가 나한테 뭘 하는지 알지? 뭐 그렇게 지금처럼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거야. 와. 아, 야, 네가 인생을 아냐? 나 뭔 일 있었는지 알아? 뭔 일 있었어? 엄마가 고가시 먹으러 가는 거 고가시인 줄 알았거든. 고래 잡았다. 난 이거 고가시를 못 먹어. 야 괜찮냐? 안 웃었을 때 왜 재수술 했다니까? 너 잡았냐? 나 못 잡았어. 어쩐지 나 꿈 이상하다. 너 꿈 뭐야? 나? 친구한테 빌고 있는 거. 너 꿈 유튜버야? 아니야. 봐. 그럴 바에 내가 내 담배빵을 한대. 하지 말라. 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빵 어린이날 특집으로 해봤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또 즐겁게 각자빵 보시고 엄마한테 뛰어가서 어린이날 선물 또 하나 삥 뜯어내시고 또 우리 어른분들은 조카가 있다면 최대한 삥 뜯기지 않게 최대한 많이 주방 당기시고 하는 행복한 어린이날 되셨습니다. 자,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 이거? 이디엠 버전! 상황은 좀 이디엠에 처음부터 나오네. 처음부터. 아 미안해. 나 이 흐름 못 따라가겠어. 내가 눈 딱 감고 이 지랄 못 하겠어. 너무 오글거려가지고. 미안하다 내가. 내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이 부족하다.